반갑습니다. 오늘은 달고나 26주차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잠원 2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원 27장은 1절에서 22절까지 지혜로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1절은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시작하고, 칭찬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지혜롭지 못한 분노와 투기를 이야기하고, 5절은 면책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친구의 아픈 책망을 충직함이라 하고, 원수의 잦은 입맞춤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7절은 필요를 느끼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8절은 고향이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환난 날에는 형제보다 이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절에서 10절까지 언급한 지혜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다시 일반적인 다양한 지혜적 권고를 이어갑니다. 재앙을 피하라. 보증서지 마라. 14절은 아침에 큰 소리 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15절과 16절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불편함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의 유익함에 대해서 노력을 통해 얻은 대가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은 사람의 눈에 만족을 모른다는 것을 밝히고 21절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미련함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다양한 지혜적 공고를 하는 27장은 이제 23절부터 27절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재물과 멸류관을 의지하지 말고 양대의 형편을 살피고 소대의 마음을 두고서 매일매일 성실하고 노동할 것을 권면합니다. 축적되고 소유한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힘쓰고 애쓰므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 삶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모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지혜에서 배우고 알고 익히고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인생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차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